넘버원 코리아 넘버원 이 초코파이. 별 기대 없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여행하는 내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훈훈한 인심에 푹 빠진 나머지 여름 휴가 계획마저 바꾸고 말았다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여행을 마친 후 태국으로 건너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너무 그리워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미국 텍사스 출신인 닉은 매년 2, 3개월가량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여행 수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전거로만 여행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닉이 여행한 국가의 루트를 살펴보면 이동 거리만 해도 6주 동안 1,500km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닉이 거쳐간 나라만 해도 올여름 방문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태국 등 각양각색의 풍경과 문화를 지닌 나라들이 가득한데요.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는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도착한 닉은 서울까지의 여정을 목표로 자전거로 쉼 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눈에 띄는 민박집에 머물기도 하고 심지어 캠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환대에 감동하며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교감하기도 하죠. 특히나 흥미로운 점은 닉이 서울이나 부산의 대도심이 아닌 시골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점인데요. 자전거 여행의 특색상 중간중간 시골 마을에서 쉬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닉이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풀 영상은 닉의 유튜브 채널인 닉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ally out in the countryside, finally getting a first look at, you know, some countryside Korea, you know, some kampung style, and then like, okay. Look at the size of those bowls, wow. Soup. Some beef soup? Soup, soup. That's how it works here. It's like, it's kind of fun when going to places and you can't read anything in a way. Like, whatever you recommend. So hot. It looks very, very hot. Learning something new every day here. So I'm sitting here like, okay, how am I supposed to eat this? They didn't give me a spoon, chopsticks. Right here. Woo, look at that. Korea is amazing. Wow. All right. So those are some big bowls of soup right there. Wow. They had to cold noodles, even though it tastes good. Okay. They're being kind enough to let me try. Well, thank you. Thank you. Mmm. That's pretty nice. That's pretty good. The noodles are just... Thank you. Delicious. Mm-hmm. Man, that's good. What is the name of this village? 연풍 마을을 탐험하기 시작한 닉. 딱히 볼 것도 먹거리도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닉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한국 여행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곳에서 전 세계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이유, 바로 한국인들 때문이었습니다. This is to the entire city hall. I guess it's the city hall. But wow, what nice people. Incredible. Just, you know, going around town asking. The flooring is nice and soft too, so I'll be able to sleep fine. And then they pretty much said, hey, I got a full bar in here. So that's just, how freaking lucky am I? So lucky. Oh my gosh. Just got done with my shower. I'd like to find a hose somewhere. I asked them over dinner about how many people lived here, and she said around 2,300 people. What a cool little town. I'm very impressed with this place. Now, finish it up with some bingsu, some shaved ice. They have these little bodyweight machines everywhere too in Korea. Everywhere. They have these little gazebos where people hang out. Morning. Uh-huh. Mornin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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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Oh, my goodness. Wow, you shouldn't have. Okay, some strawberries. Thank you. I'm gonna sleep like a baby. Yes, I'll sleep like a baby. 산으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마을, 영풍마을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닉. 노을이 지는 산능성을 바라보며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여유와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시골마을 풍경이지만 저 역시 닉의 영상을 보면서 일상의 피로를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중 몇 개를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진짜 여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정말 멋진 곳이지만 외국인을 거의 볼 수 없는 한국 지방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진정한 한국의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버스를 타고 한두 시간 정도 서울 이외의 인근 도시로 이동하여 실제 전통시장을 경험해보고 한국인들이 방문객을 얼마나 환영하고 배려하는지 누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록 한국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고 안전하니까요. 매 순간 한국인들이 먹을 걸 나눠주고 뭔가 베풀지 못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다고 느낀다. 한국 여행을 꿈꾸는 20대 여성입니다. 비록 당신처럼 여행할 수는 없지만 여행 영상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은 한국이 아침에 고요함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답고 고요한 풍경입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타인에게 얼마나 관대할 수 있는지 목격하는 것은 항상 놀랍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차를 몰고 여행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밤 길을 잃었을 때 한 친절한 여성이 하룻밤 묵을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친절한 환대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그날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와 같은 댓글은 물론이고 한국인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연풍은 단원 김홍도가 현감으로 재직했던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입니다. 천주교 성지도 있어서 유명하죠. 당신은 한국 정을 경험했습니다. 여행할 때 일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환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시골에서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무언가를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의 정 문화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닉, 앞으로도 영상이 먼저입니다. 건강은 서울까지 도착한 뒤에 챙기세요. 한국 여행 영상을 1순위로 보고 싶으니까. 당신을 팥빙수 협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와 같은 장난스러운 댓글마저 달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지나가다 우연히 본 슈퍼에서 아저씨와 라면을 함께 먹게 된 사연과 더불어 감동 가득한 한국 여행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닉의 유튜브를 꼭 방문해보세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